안녕하십니까. 집수리 코디 소방기계 설비 아카데미 담당 엄영섭입니다. 건축기계 설비 및 소방설비 시공에 관련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 온라인 강의에 처음 접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넓으신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배관 기능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건축설비 집수리 코디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소방설비는 기계설비와 소방전기설비로 두 개의 공정에 의해 시공하고 소방감리와 소방청의 규정에 만족하도록 시공하여 준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소방기계설비의 시공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소방기계설비 공사의 하자 사례, 소방기계설비의 시공 자재, 소방설비의 표준 작업 절차, 소방기계설비의 품질 관리 포인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 사례 고찰로서 배관 체결 시 접착제 미시공, KFI 스티커 부착 부위, 접속에 대한 누수 발생, SDS 나사 체결 시 연결 부위 누수, 공장 제작 반입분 용접 부위의 누수 부분, 천장 작업 시 타가핀의 배관에 의해 찍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누수되는 발생 부분, CPVC 배관 파손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 자재 선정에 대해 말씀드릴 내용은 CPVC 이응관, CPVC 전용 접착제 등 스프링클러 헤드, 브라켓, 드라이 팬턴드, 일반 행가, 단축 행가, 내화 충진제, CPVC 공장 제작 과정, 소방기계 설비 공사 자재의 명칭 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작업 절차의 내용입니다. 행가 조립, 스프링클러 헤드 브라켓 조립, 드라이 팬던트 조립, 조립분 세대 설치, 공장 제작 반입 및 CPVC 파이프 재단 조립, 그 다음에 운반 양중, CPVC 접착 조립 설치, 방화구역 내화 충전재 마감, 끝으로 수압 테스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관리 포인트입니다. 시공상 지켜야 할 부분들, 플라스틱 절단기 사용, CPVC 전용 접착제 사용, 접착제 비드 도듬살, CPVC 전용 접착제 표준 경화 시간 준수 방법, 소화방 배관 압력시험 테스트, 일반설비 및 소방설비 공동주택 누수 발생 시 점검 방법, 그 다음에 건축물 및 설비 부위별 수선 교체 방식입니다. 하자사의 고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이란 화재를 발생하고 불나는 것을 끄는 일로 아파트 공사에서 소방설비, 기계설비와 전기설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주 어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사입니다. 이러한 소방설비 공사는 시공 중 다양한 원인으로 누수, 작동불량 등의 하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자 사례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 하자 원인 중 누수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CPVC 배관 조립 후 배관 접속 부위에 접착제를 도포하지 않은 상태로 체결되어 접속 부위가 탈락되어 누수가 발생되는 부위입니다. 추후 입주 후 입주민이 피해가 입을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공사 시 많은 테스트와 시간을 걸쳐서 하지만
이런 하자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관 재단 끝부분에 KFI 인증이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붙어 있는 상태로 접착제가 도포되고 시공되면 시공 완료 후 수압 테스트에는 이상이 없으나 오랜 시간에 지난 후 누수가 되어 피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 관리하는 하자 사례입니다. 다음은 현장 스테인리스 나사 체결 접합 시에 테프론 테이프 및 체결 컴파운드 사용 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시공 시 모든 것을 미리 체크하고 발생돼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공장에서 제작된 자재가 불량한 경우에도 용접 부위 등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장 제작 가공 부분의 자재는 수압 검사 관리를 철저히 하게 진행하여 납품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누수로 인한 재시공은 많은 인력과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공사 시 발생되는 부분이라 거의 시공 완료 후에 전부 다 처리되는 사항이죠. 자, 다음입니다. 소방기계 설비 공정에뿐만 아니라 타 공정에 의해 누수나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방기계 설비 공사 완료 후 천장 작업 시 타격된 타가핀이 배관에 박혀 입주 후 약 1년이나 3년 미만에 걸쳐서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추후 하자 사례를 걸쳐보면 이런 상황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 시 스프링클러 헤드에 충격이 가해져 추후 누수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 하자 누수에 대한 부분을 원인으로 찾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기계 설비 공사 완료 후 동절기에 영하 날씨에 의해 CPVC 표면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천장 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관에 타가핀이 맞게 되면 배관 내부의 에어 공기압에 의해 CPVC가 배관이 파손되어 안전사고까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시공 시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자를 줄이기 위한 시공 자재의 종류별 특징과 표준 작업 절차, 품질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기계 설비 집수리 관련 전문 시공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 오늘 강의 내용은 소방의 위주로 많지만 사실 기계 설비, 건축 기계 설비와 소방 설비는 시공 시 같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누수의 원인, 그 다음에 동파, 욕실 주방, 간이 소방, 보일러, 장애 어르신 이런 종류의 집수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자가 일어나는 상황일 거로 생각이 듭니다. 누수는 실제 발생이 돼서 여러 지원을 가보았을 때 소방, 난방, 급수, 오배수 등의 검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수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또 점검을 해야 되는 여러 절차에 발쳐서 원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비 부분에 누수가 먼저 의심이 되면은 누수 탐지 전문을 걸쳐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다음에 동파는 시공에 대한 것은 동파 예방 시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은 욕실과 주방입니다. 많이 생활하는 것 중에서 생활하자 및 오래 사용해서 교체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모든 수전이나 기타 매일 쓰는 생활하자가 오래 사용하다가 탈락되거나 아니면 또 제품에 문제가 있고 또 설치가 잘못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간이 소방은 자가 소방 설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전기하고 기계가 따로 있지만 저는 지금 소방 기계 쪽만 또 담당하고요. 건축 설비만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 쪽은 추후 다른 과정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간이 소방이 요새는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가용 우리 저희 집에 보시면은 화재 감지기입니다. 개인 단독형 화재 감지기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점에 끝나는 시간에 제품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하자라든가 수리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보일러는 겨울철만 또 사용을 하고 요새는 24시간 뭐 여름에도 사용을 하지만 고장나는 사례가 주로 겨울철과 야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죠. 요거는 전문 제작사에 대한 부분들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점검 방법이 꼭 필요하지요. 다음은 장애우 어르신 양변기 설치 편의시설 개선이라는 얘기인데요. 요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주택인데 불편하신 어르신이 안방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계하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 불편하신 어르신께서 바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한번 의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 할때한 번쯤은 필요하신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시공자재 선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재에는 이렇게 CPVC 파이프, CPVC 이응관, CPVC 전용 접착제, 스프링클러 헤드, 브라켓, 드라이 펜던더, 일반 행가, 단축 행가, 내화 충전재, CPVC 공장 제작 과정, 소방 기계 설비의 자재 명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기계 설비 공사의 주 사용되는 자재는 CPVC라는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 및 이응관입니다. 일명 염소 폴리 염화 비닐관이라고도 합니다. 열과 압력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관도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성 수지관으로 만들어진 CPVC 파이프와 각 파이프의 연결을 도와주는 이응관이 있으며 이를 접착하는 CPVC 전용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각 자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VC는 동관, 강관 등의 다른 배관 자재와 달리 부식 및 스케일이 발생되지 않아 녹물이 생기거나 관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내구성이 큽니다. 이러한 CPVC 파이프 규격은 KSM 3414 기준에 의해 생산되고요. 지름 20에서 110mm까지 총 10가지 규격으로 생산되며 호칭 지름의 광경은 생산업체의 제품 및 카탈로그를 확인하여 숙지하는 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CPVC 이응관입니다. 여기에는 엘보, T,
캡, 소켓 등의 다양한 종류의 부속이 있습니다. 이 응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각 종류별로 규격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파이프와 마찬가지로 생산업체의 제품 카탈로그를 확인하여 그 종류에 대해 숙지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진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세대 내에 적재된 CPVC 이응관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염소 폴리 염화 비닐관이라고도 하죠. 요 가운데 두 번째 사진은 T, 캡, 소켓 등 여러 가지 부속을 조립해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CPVC 전용 접착제로 사용하는 전용 접착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 이루는 이응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CPVC 전용 접착제는 원칙적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의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CPVC 생산 업체에서는 배관 포장 또는 취급 사용 설명서에 사용하도록 제시한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가 굳거나 젤리 상태의 경우로 변질됐을 때는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 접착제의 사용 연한은 제조일로 2년 이내이며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4도씨에서 38도씨의 장소 안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자, 그 외 시공자재 말씀드리겠습니다. CPVC 파이프 2인관 접착제 외에도 세대 내 소방기계설비 공사에는 스프링클러 헤드, 브라켓, 드라이 펜턴트, 행거, 내화 충전재 등이 필요합니다. 자재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세대 내 스프링클러의 공사에 해당되는 자재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우리 세대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혹시 주거하고 계시는데 보시면은 천장에 이렇게 헤드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하죠. 스프링클러 헤드는 조기 반응형의 글라스볼 밸브하고 퓨즈블 잉크 일반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위 온도에 따라 헤드 표시 온도가 의해 사용되고요. 헤드에 표시된 온도는 일반적으로 72도, 그 다음에 주방에 사용하는 103도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델로 구분되어 있고 다양한 스프링클러 헤드 온도 표시에 의해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브라켓 천장 작업 전 작업하는 준비 작업 과정입니다. 브라켓은 천장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스프링클러 헤드의 높이를 조립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을 브라켓의 길이가 180이 적정하나 현장 여건에 맞추어 길이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작업 조건에 따라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진에 대한 것은 설계상 180 정도의 적정 위치로 제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드라이 펜던트입니다. 드라이 펜던트는 외기와 접한 발코니, 실외기실, 세탁실 등 동파가 우려된 곳에 설치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천장에 이렇게 매립이 돼 있어서 여기서 요 끝에까지 검게 표시되거나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부분은 물이 들어가지 않고 가스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외기에 의해서 노출돼서 동파가 되지 않게 설치되는 헤드로 명칭을 드라이 팬턴트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일반 행거와 단축 행거입니다. 행거는 파이프가 천장에 매달려 있게 도와주는 자재로서 일반 행거와 단축 행거가 있습니다. KSB1517 규격에 준한 제품을 사용해 하며 CPVC 제품 규격 배관경에 맞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위 세대 CPVC의 행가 고정 시 환봉은 100mm 이하는 규격이 9mm로 사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공 시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규격으로 사용하게끔 처리합니다. 자, 다음은 내화 충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화 충전재는 세대 출입구 세대 출입구 상부에 방화 구역으로 정해진 관통 부위에 내화 충전 구조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내화 충전재 자재는 여러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강의 설명을 위해 이미지 온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외에 여러 승인된 자재들이 있으니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PVC 공장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장 제작은 이렇게 조립하는 그 내용 중에서 CPVC 공장 제작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은 CPVC 원자재가 공장에 들어오면은 먼저 규격에 맞게 파이프를 절단합니다. 파이프가 절단 부위는 면치 공구를 이용하여 면치를 한 후 파이프 내 외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음으로 CPVC 파이프의 이음관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파이프 이음관 삽입부 끝까지 삽입하여 조립을 합니다. 이 순서가 공장 제작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면 일정 시간 동안 양성 한 후 포장하여 적재하고 현장으로 보내집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현장에서는 제작 설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소방 기계 설비에 대한 자재 명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사에는 주요 자재로 CPVC, 강관, 스테인리스 등 이런 주자재를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밸브 및 부속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방배관, 요거는 건축기계설비로 되어 있죠. 난방배관 공사에는도 강관, 스테인리스, 엑셀, PB 등 이런 주요 자재를 사용하고 난방밸브 및 여기에 따른 부속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배관이 있습니다. 위생배관에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급수급탕을 위생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스테인리스, 엑셀, PB 등 여기에 따른 위생 밸브 부속률이 사용되고요. 다음은 배수 배제 공사라고 있습니다. 배수 배제 공사는 일명 우리 화장실 배관 물 내려가고 오수가 내려가는 양변기가 내려가는 그 배관 공사입니다. 그 부분은 주철관 그리고 PVC 등 요 주자재로 사용이 되고 배수 부속료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사용하시는 유생도기, 그 다음에 수전 등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변기 및 세면기 등, 그 다음에 도기, 그런 수전 부속료가 있죠. 그 다음에 저희
그 배관이 끝나면은 보온공사가 있습니다. 단열 보온통이라고 그러죠. 방한 보온통, 그다음에 마감 부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건축 설비에 또 가스 및 정화조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강관, 주름관, 스테인리스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 작업 절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공장에서 제작이 되고 자재에 대해 그 부분을 가지고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가조립, 플라스틱 절단기 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방기계 설비공사의 표준 작업 절차입니다. 세대 내 본격적인 설치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 별도의 작업장에서 행거와 스프링클러 헤드, 브라켓, 드라이 펜터도 조립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립이 완료되면 조립분을 세대 내에 운반하여 설치하고 공장에서 제작된 CPVC를 반입하여 현장에서 직접 재단을 실시한 뒤 세대 내에 자재를 운반 및 양중합니다. 각 세대에 배치된 자재를 접착 조립하여 설치 후 세대 입구의 내화 충진재 마감 등 수압 테스트 순으로 공사를 마칩니다. 그럼 표준 작업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대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하 공간이나 작업장에서 행거 조립, 스프링클러 헤드, 브라켓 조립, 드라이 펜트도 조립을 실시합니다. 세 가지 작업에 대하여 순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세대 내 CPVC 배관 설치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부분입니다. 먼저 행거 조립은 CPVC 배관 작업 전에 직경 9mm, 길이 40에서 90mm의 환봉 볼트를 행가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다음으로 브라켓 스프링클러 헤드와 브라켓 조립입니다. 사전에 세대 천장 높이를 측정하여 작업장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브라켓 부속의 높이를 미리 조절하여 준비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브라켓 조립 방법입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나사에는 누수 방지용 테프론 간길을 시계 방향으로 규격별 15회에서 20회 정도 감습니다. 브라켓 나사 부위에 임시 체결을 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 부분에서 보면은 요 헤드하고 요게 테프론 테프입니다. 요 부분을 약 15회에서 20회 정도 20회 정도 감으면은 제일 적당한 방법입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와 브라켓의 조립 방법은 바이스 또는 고정 틀, 파이프 및 부속을 고정시키는 공구입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렌즈를 고정시킨 후 임시 조립한 스프링클러 헤드와 브라켓들을 삽입하여 시계 방향으로 적당한 힘을 주어 조임을 시작합니다. 손잡이 지렛대를 이용하여 약 50mm 정도가 적당하고 개인의 신체와 힘에 대한 조임이 상이하니 몇 번의 과정을 거친 후 토크렌치 공구로 확인합니다. 헤드가 심으로 다그 조임을 했을 때 적정 조임의 토크렌치 값을 사진과 같이 40에서 45 뉴턴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감각에 맞춰 작업 후약 10회에서 한회 정도는 이렇게 전용 공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조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드라이 팬턴트 조립 방법입니다. 드라이 팬턴트 조립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 팬턴트의 나사 소켓 연결 체결 방법 한 군데 하고 드라이 팬턴트 나사에 테프론 테이프를 한 20회 정도 감은 후 CPVC 소켓 부분을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조립 시 바이스에 드라이 팬턴트 헤드 연결 부위를 고정하고 CPVC 소켓 부속을 체결하여 파이프 렌치를 사용하여 시계 방향으로 체결합니다. 소방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나사 부속은 시계 방향의 조임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시계 반대 방향은 잘못 체결되는 경우니 수리 및 수정 시에만 하는 작업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드라이 팬트에는 신축 배관, 스테인리스 주름관이 연결 체결되는 방법입니다. 드라이 팬트도 나사에 체결용 어댑터를 접속 방식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체결 시 무리한 조임에 의해 고무 패킹, 일명 오링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오링이 재질이 변형이 오지 않도록 적정한 조림이 필요합니다. 드라이 팬턴트 헤드의 적정 조임 토크는 약 20뉴턴입니다. 이 부분은 이 너무 조였을 때 패킹이 찢어지는 그런 변형이 오는 주의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확한 값을 선정했습니다. 요거를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립분 세대 설치입니다. 위와 같이 모든 조립이 된 제품을 완료되면 세대 내에 조립된 자재를 설치합니다. 먼저 천장에 스프링클러 배관 인서트가 있는 위치에 조립된 행거를 설치하는데요. 이때 광경별로 도면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합니다. 인서트가 없는 부분은 햄머 드릴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천공한 후에 드롭인 앵커를 설치한 후 행거 설치를 하면 됩니다. 헤드의 브라켓 조립분도 헤드 위치에 볼트 두 개를 체결하여 고정 설치합니다. 드라이 팬턴트 헤드 조립분 또한 동파 우려가 되는 발코니 부분에 세탁실 등의 부위에 설치합니다. 배관 작업 시 외기에 면한 배관은 단열 부위 공간을 확보하고 드라이 팬턴트 헤드를 설치 후 스리브 주위에 공간을 단열 충진재와 보온재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공장 제작 반입빛 CPVC 파이프 재단 조립분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조립분이 세대에 설치되는 동안 공장에서 제작된 CPVC가 반입되면 현장에 적재하여 운반 및 양중 준비를 합니다. 현장에 반입하여 하차할 때에는 평형별로 구분하여 적재 및 정리 정돈을 하며 제작 시 접착제 연결 부위의 비드가 잘 재었는지 품질 검수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평행별로 적재된 자재는 호이스트로 운반 양중하여 세대 내에 타 공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양중합니다. CPVC 접착 조립 설치 방법입니다.
세대 내 시공 자재가 반입되면 본격적인 CPVC 설치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작업 방법은 기능이 성향에 맞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첫째, 일부 기능인이 조립 양중한 파이프를 천장 행거에 걸어놓은 후 다음 같은 작업을 기능인이 조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작업하는 팀이 다수의 인원이 복 확보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 명의 기능인이 파이프를 직접 천장 행거에 설치해 가면서 접착 조립하는 것인데요. 작업하는 팀이 3, 4인으로 이루어진 소수의 경우 선택되는 시공 방법입니다. CPVC 간의 연결을 위해서는 파이프와 인간의 접착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조립 및 설치안을 합니다. 배관 조립 후에는 배관의 이동 금지 시간이 초기 경화 시간과 수압 시험 전까지 최소의 요구되는 최소 경화 시간을 준수합니다. 동절기 마이너스 5도씨 이하에는 접착 작업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5도씨 이하의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추운 날씨에는 작업장에서는 조립 준비 작업을 하거나 양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방화구역 내화 충전재 마감 방법입니다. CPVC 접착 조립 설치까지 완료되면은 세대 입구 상부를 관통하는 스프링클러 CPVC 배관의 주변은 내화 충전재 마감으로 실시합니다. 시공 방법은 스리브 내부에 내화 단열재인 세라 크라울을 삽입한 후 내화 충전재 다시 세크라울의 순서로 작업을 합니다. 본 시공 방법은 대표적인 것입니다. 타사 제품의 시공 방법은 별도의 시공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압 테스트입니다. 세대 내 CPVC까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수압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수압 테스트는 지하층에서 가압 펌프로 압력을 공급하여 해당 층에서 압력계 눈금을 확인한 후 매직으로 표시한 뒤에 세대 이음 부분을 후레쉬로 확인해 가면서 유관 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1차 검사가 완료되면 수압일지의 압력을 기록하고 1시간에서 2시간 이후 재검수를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압력을 확인한 후 이렇게 수압일지의 기록을 해가지고 재검수를 합니다. 다음은 품질 관리 포인트입니다. 하자 예방을 위한 품질 관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CPVC 관련의 하자를 줄이기 위한 품질 관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용 절단기 사용, CPVC 전용 접착제 사용, 접착제 비드 도듬살, CPVC 전용 접착제 표준 경화 시간 준수, 소방 배관 압력 시험 중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전용 절단기 사용입니다. 먼저 플라스틱 전용 절단기 사용을 일반적인 강제용 절단기 회전수는
3600rpm으로 빠른 고속 절단기입니다. 아, 그러나 저희 그 현장에서 CPVC 파이프를 절단할 경우에는 강제용 고속 절단기가 아닌 플라스틱용 절단기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CPVC 파이프 절단용은 원형 톱날에 적합한 저 RPM, 1000rpm의 조속 절단기를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절단 시 꼭 준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CPVC 전용 접착제 사용 방법입니다. 다음은 CPVC 전용 접착제 시공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착제를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 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하며 굳거나 젤리 상태의 접착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접착제가 도포될 접합면은 먼저 유분, 수분, 현장 절단 시 발생한 찌꺼기 등의 이물질을 마른 헝겊으로 닦아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CPVC 파이프에는 접착제 도표 전 이응관의 깊이를 확인하며 삽입 길이를 정확히 표시합니다. 접착제는 붓이나 브러쉬를 사용하여 파이프의 외면과 이응과의 내면의 같은 방향으로 4, 5회 이상 균일하게 도포하는데요. 이때 접착제의 양은 접합 틈새를 메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을 사용하고 접합부 부위에 접착제가 묻었을 경우에는 닦아냅니다. 접착제 사용 시 끝나면 반드시 용기의 뚜껑을 닫고 개봉한 접착제는 1일 이내 소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접착제 비드 도듬살입니다. 배관 조립 시 파이프를 2분의 1만큼 회전시키며 이응관 내부 끝까지 삽입을 하고 20초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 충분한 초기 접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시선까지 충분히 삽입되어 비드 형상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0mm 이상의 CPVC 배관 연결구 삽입 시에는 고무망치 등으로 제품을 쳐서 밀어넣지 않도록 하고 헤드 및 헤드 고정 시에는 접합 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멘트로 인한 응력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음은 CPVC 접착제 표준 경화 시간 준수 사항입니다. CPVC 전용 접착제 표준 경화 시간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 관리 포인트입니다. 표준 경화 시간에는 초기 경화 시간과 최소 경화 시간이 있는데요. 먼저 초기 경화 시간은 배관 조립 후 완전히 접착이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최소 경화 시간은 배관의 수압 테스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 요구 시간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작업 온도에 따른 표준 온도 경화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만약 습도가 50% 이상일 경우는 각 경화 시간의 1.5배 이상 적용하며 마이너스 5도씨 이하에는 접착 방법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의 절차를 받으러 진행합니다. 표와 같이 광경이 25mm는 초기 2분, 그 다음에 최소 6시간입니다. 15도씨 초과일 경우,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 이렇게 또 차이가 틀립니다. 4도에서 15도일 때 5분에서 12시간, 또 4도씨 미만일 때는 또 이렇게 초기 시간이 10분, 최소 시간 48시간, 이런 작업 조건에 의하여 작업을 준수하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도가 50% 이상 때는 이 기준에 1.5배를 적용을 또 해서 작업을 해야 진행됩니다. 마이너스 5도C 이하는 무조건 작업 중지가 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CPVC 전용 접착제 표준 시간 준수 표준입니다. 또한 표준 경화 시간을 기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품질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요 시간에 준수해야 된다는 양식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어디 위치 표시하고 광경별로 이렇게 시간을 초기 시간을 준수했다라는 기록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소방배관 압력 시험입니다. 작업 대장 관리 및 작업 스티커 부착 등을 하여 단위 세대별 시공 실명제를 실시하여 현장 작업자가 책임감을 가지도록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입상배관의 최하부에서 가압을 하고 누수 부위가 미세한 경우 낮은 압력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유수검지 장치별 1.3 메가파스칼 약 14kg죠. 이상의 압력을 높이고 2시간 이상 지속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대장 관리 및 작업 스티커에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 작업자와 현장 책임자의 실시에 의해서 꼭 지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명제를 만들면은 책임감과 확실한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되어 지켜야 되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대 내 또 여러 가지 그 공사를 하다 보면은 수압 시험이라는 걸 보고 누수가 발생되는 걸 미리 사전에 찾아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입주 후에 세대 또 비상 발생이 되면은 응급 조치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상황은 현장에 공사하다가 발생되는 이렇게 물이 발생돼서 누수가 발생돼서 현관 입구에 물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부위들을 발생되는 원인은 타에 의해서 아니면 또 시공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찾아서 교체하고 또 수리하고 해서 이상 없이 해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방법으로 조치하다가 보면 큰 물이 새서 흐르는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시 응급처치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공 시 발생되는 부분이라 현재 자료들은 전부 다 현장에 공사 중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처음 공사를 시작할 시 다 끝나고 나서 누수가 발생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추후에 입주 후에도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현장 여건이 방통을 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받침목을 설치, 방통 받침목을 설치했는데 타카가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타카를 써서 매립된 급수관이 찍혀서 누수가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현장 자체에서 수거하고 또 확인해서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찾아내기 위해서 아까 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압 테스트를 하고 또 1시간에서 2시간씩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러고 그것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수압 테스트를 현장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센 사진에 센 부분이 확인된 상황을 표시했습니다. 급수관이 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로 급수인지 온수인지 소방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 색깔이 있으면은 이거는 색깔이 정해진 게 급수입니다. 그래서 급수라는 것을 우선 인지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요 빨간 거는 무엇인가 보시면은 요 빨간 거는 온수입니다. 그래서 색상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파란 거는 급수고 빨간 거는 온수다. 자, 그러면은 이 빨간 것도 뭘까요? 그러면 이 빨간 거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외에 큰 광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방입니다. 소방은 규정상 또 빨간색으로 표시 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급수관에서 물이 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층은 위에 층에서 새고 누수가 돼서 밑에 층까지 이렇게 따라서 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조치를 해야겠죠. 자, 이 부분은 욕실 난방 코일입니다. 특히 공사하다가 보면은 관리 그 요지상으로서 추후에 입주 후에도 간혹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난방 코일은 화장실 내부에 양변기 그 앞에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노출이 되어 있죠.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작업하시는 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물건을 놓는다든가 해가지고 스크러치가 나서 겨울에 난방이 돼서 열팽창 수축이 일어나서 이 부분에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젖어 있죠. 이 부분도 그런 상황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관리, 더 잘 관리하는 데는 작업 시에 이 부분에 보호양판을 깔아서 훼손되지 않도록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타 공정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도 이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판을 꼭 실행을 하죠. 그 부분을 표기해서 나타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보일러실에서 수압을 체크해서 확인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압력계가 제로로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급수에서 세서 이 부분이 압력이 제로되어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확인하러 세대의 확인 점검을 하다 보니 누수가 된 것도 확인이 됐고 또 압력도 이렇게 제로로 상태로 빠져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km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요 부분을 보고 일단은 눈으로 확인이 되고 어딘가가 지금 누수가 되고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부분 두 개 부분은 난방이고 요 두 개 부분은 급수와 급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대 내에 수압 압력계를 보고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미리 사전에 다 점검하고 확인해도 추후 또 발생되는 그런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길게는 겨울철 빼고 한 6개월 이상씩 빛에 놓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치를 해서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또 다른 부분인데서 또 누수가 돼서 분배기 쪽에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요런 분배기가 일부지만 노출이 돼 있으니까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공용 욕실에도 하나 있고 부부 욕실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순회하면서 또 확인하고 일지습고 기록하고 또 확인하고 일지습고 기록하고 또 보수 완료하고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시공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 관리를 지켜줌으로써 품질 관리에 큰 관리를 하죠. 자, 요것은 그 세대에 관한 그 표시죠. 몇 동, 몇 호, 무슨 타입에 돼 있고, 이런, 그 앞 표시에 대한 부분을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 없다라는 옆에 실명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실명제 카드도 붙어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고 기록을 하면은 이상 없어도 기록을 하고 이상 있어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있는 거는 이상 있는 거를 기록 별도로 해서 작업하신 분한테 넘겨주고 그 작업이 완료한 다음에 다시 또 그 세대를 가서 또 확인을 하고 수도 없는 그런 확인 절차를 걸쳐서 수압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합니다. 누수 발생은 어느 부분에서 나타날지를 예감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오랜 그 시간 동안 관리를 해야만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범위가 지금은 이 전문 요원도 있습니다. 수압 누수에 대해서 소방, 급수급탕, 난방 그 세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만 이런 부분들만 확인 점검하는 전문 요원을 비치해서 운영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전문 매니저, 코디 매니저죠.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량기와 알람 밸브가 공동주택의 우리 엘리베이터에 그 공유되어 있는 부분에는 항상 세대 내에 계량기가 있고 그 부분에 한 세대 아니면 두 세대 아니면 세 세대가 이렇게 돼 있는 계단 부분에는 스프링클러는 한 개소가 두 세대를 커버하거나 세 세대를 커버하거나 하는 이렇게 알람 밸브 설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만 하는 게 아니고 고층에 엘리베이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층의 세대는 이 한 개의 알람 밸브가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누수가 한 세대에서 한 군데가 누수가 발생되면은 그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잠궈서 물이 공급되지 않게 하고 조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주 후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를 할 시 세대 내에 이삿짐을 옮기다가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건드려서 금방 그런 어떤 그 사태가 일어나면은 시설팀이라든가 이런 그 전문 기술자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미세하게 그 스프링클러 헤드가 충격이 가면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데미지를 입은 것들이 수후에
누수로 발생이 돼서 큰 누수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 원인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왜 그랬는지 그 부분을 원인 규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천장에 있는 그 헤드를 이사할 때 건드렸는지 그 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진짜 일반 전문 기술자들도 가서 확인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큰 피해를 이 스프링클러 하나 헤드가 개방이 됐을 시에 순식간에 집을 세대 내부를 침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쪽으로 움직여서 엘리베이터까지 침수가 돼서 엘리베이터의 가동을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거는 입주 초기에 그런 사례가 가끔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신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하고 보수할 때까지 좀 어려운 발생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발생이 생겼을 때 조금만 이런 부위에 대해서 더 이상 긴급하게 기술자들이 오기 전에 이 밸브 하나만 잠그면은 잠그고 여는 데에 대한 그런 방법입니다. 잠그기만 하면은 그런 피해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이 밸브 핸들은 오른쪽으로 잠그면은 잠깁니다. 나사 감을 때 오른쪽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감는다 그러면 이렇게 조임이 되는 것과 같이 오른쪽으로 모든 핸들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물이 전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자기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급격히 발생된 급수해라든가 기타 소방에 대한 부분들은 다 순간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에서 물이 갑작스럽게 많이 샜다 그러면 여러분 복도에 세대 내에 딱 세 세대짜리다 그러면은 밖에 복도에 있는 문 세 군데를 열어보면 그 중에 한 군데가 이렇게 알람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이 밸브가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밸브를 잠가 주시면은 이런 피해는 없는 게 맞지만 혹시 그런 공사를 할 때라든가 관리할 때 이런 사례만 알면은 큰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만 알아도 발생하는 그런 여러 사용할 때 큰 더 이상의 데미지가 안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소화전이고요. 여기에 보시는 게 또 급수 계량기입니다. 계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노후돼서 갑작스러운 세면기가 샌다든가 기타 내부에서 잠글 수 없는 부분. 물론 세면기나 욕조는 공구에 의해서 손으로 잠글 수 있고 양변기도 잠글 수 있지만 그 외 내부에서 다른 게 문제가 됐을 때는 바깥에 계량기 부위를 잠그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 부분을 아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량기 방향이죠. 제가 여기 봤을 때, 제 손입니다. 여기 보면 일자로 되어 있는 거를 오른쪽 방향으로 잠그면 모든 세대에 물은 안 나옵니다. 물론 온수가 있는 데가 있고 냉수가 있는 데 있는데 같습니다. 온수도 마찬가지, 냉수도 마찬가지. 잠그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그리고 다시 열고 싶다 그러면 왼쪽으로만 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꽉 잠겨서 왼쪽, 오른쪽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처음에 하실 때 조금만 힘을 가하시면 여성분들은 조금 하기 힘드실 경우도 있지만 외지간 하면은 전부 다 그런 방식대로 응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겨울철에 이제 그 각 방에 난방 그를 여름에 이제 쓰시다가 자녀 방이 빈 방이 있어 가지고 그 방을 분배기를 잠가 놓고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이 3개 있을 경우 2개만 사용하고 방 하나를 사용 안 할 때 그 다음 해 연도에 그 방을 다시 사용하려고 발부를 열었을 때 난방 같은 경우는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을 안 하면은 그 난방 발부에 그 온도 조절 밸브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혹 얘기가 나오고 또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 저는 원격상으로 또 이렇게 사진을 보고 아니면 요새 핸드폰으로 그 부분을 비춰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벤치나 플라이어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간단한 상식을 알면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응급처치 방법으로 기술자들이 안 와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계량기는 뭐 똑같은 위치에 뭐 있는 건데 아까 조종하고 위치만 틀리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개별 난방입니다.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 난방이라 급수가 보일러로 들어가서 온수가 나오는 거라 급수 계량기만 있습니다. 자, 아까 보인 그 알람 밸브 위치인데 좀 더 크게 확대를 했죠. 요 밸브, 요 큰 밸브가 요 크게 보인 거 압력계가 앞뒤로 있는데요. 아래 위로 있는데 뭐 관계없이 이렇게 큰 밸브, 스프링클러의 누수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큰 밸브입니다. 큰 밸브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금은 해결이 되고요. 요 부분은 소화전이라 실질은 소화전 박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소화전 박스는 뭐 거의 손대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대 내에 어느 세대가 됐던 이 부분들은 소화알람벨 위치만 이렇게 문을 열어도 알아도 대부분이 그 아파트에 가서 이런 거 조치하다 보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짐을 쌓아가지고 요거를 작동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소방 규정에 소방물에 뭘 이렇게 적재하거나 그렇게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딱 그 적재물을 놓기 좋게끔 공간이다 보니까 사용하신 분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여기는 뭐 간섭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도 내 세대에 들어가셨을 때 어느 부위에 이건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열어봤을 때 여기 그 소화 알람밸브 위치라고 문 앞에 써 있습니다. 그 알람밸브 뭐 실 뭐 아니면은 뭐 요런 그 내용에 대한 글이 써 있습니다. 소화전함 뭐 계량계함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는 데는 써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세대 내에 오늘도 한번 집에 들어가실 때 확인해 보시면 이 부분이 우리 소방 그 밸브의 알람밸브구나. 그러나 요걸 닫혀 있으면은 여기에 스위치가 작동이 돼서 관리실에 어디에 밸브가 잠겼다는 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그런 그 작동이 돼서 영원히 닫아놓고 안 열어놓으면은 그렇게 관리자한테 신호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모든 게 수리가 되면 다시 열어서 정상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놔야겠죠. 그 부분들은 아마 담당 소방 담당 기술자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똑같죠. 이렇게 자세히 봤지만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90% 정도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빨갛게 표시되어 있으면 크로스 잠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밸브는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픈이 됐을 때는 노란 표시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노랗게 표시판으로 바뀌면은 열리는구나.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은 그 부분이 노란 표시판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 개방이 되면은 이렇게 빨갛게 다 보이듯이 노란 색깔만 다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헤드 누수시의 잠금 방법. 오른쪽 방인데 이거 오른쪽으로 잠갔는데 잠궈 있는 거를 열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열리니까 이렇게 노란 색깔로 변해서 돌아간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왼쪽으로 입 계속 돌리면은 다 열리는 거고 오른쪽으로 계속 달려서 더 이상 안 다치면은 다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만 알아도 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들은 한 번만 보고 설명 듣고 한 번만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원래는 거의 손 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비상시 천장에서 물이 갑자기 막 쏟아져 갖고 난리가 났을 때는 그 순식간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은 먼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방 하부의 모든 난방 분배기는 거의 90%가 주방 하부 싱크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 제어하는 난방 분배기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수와 기타 모든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온도 조절기 밸브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 안 쓰는 방이 오랫동안 놔두면은 작동이 돼서 고장난 게 아니고 실제 그 밸브가 고착이 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서 어떠한 충격을 살짝만 주거나 이렇게 잡아 빼면은 바로 난방에 순환이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다 됩니다. 예전에 저희 직원 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원격으로 한번 해결해 준 적이 있어서 그런 부위들은 이렇게 좀 아시는 분한테 긴급하게 연락을 취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어지간한 것은 영격으로도 충분히 보수 처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이시죠? 보일러실이죠. 여기 보일러실에 수압 테스트기를 걸어서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또 멀리서 사진을 찍어서 보인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코니 수전이죠. 발코니 수전에 이 발코니 수전을 설치하다 보면은 이 바깥으로 누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연결 부위 안으로 해서 이 벽체 안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또 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물론 사전에 발치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새 그 내부에 보면은 외부 쪽에 단열 처리되어 있어 갖고 여기 이제 석고판이 붙어 있고 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내부로 간혹 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공사 시에 모든 게 다 조치가 되기 때문에 입주 후에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화장실 내부죠. 화장실 내부에 난방 코일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코일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보기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난방 코일이 다 방마다 화장실에 있고 그 들어가는 쪽에 다 돼 있죠. 그래서 난방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보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요거 없는 아파트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난방 코일이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아까 보셨지 그 급수 부부 욕실 쪽에는 또 이렇게 조그만한 천장 급수 분배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있고 요 부분은 소방입니다. 소방 테스트 밸브가 두 세대나 세 세대 있는 세대 중에 한 세대만 있습니다. 요거는 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간혹 요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돼서
추후에 발생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그 화장실 천장에 윗집에서 모든 생활 배수가 쓰는 그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시공되어 있는데 예전에 저희 그 지인 집에 누수가 나서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한 초창기 그 지역 난방 공사 안 되니까 아마 20년이 넘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5배수 중에 5배수가 손만 대면은 그 부분이 누수가 발생되고 그래갖고 교체도 못하고 뭐 고치하려 그러면 또 외부 사람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천장 속에 있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고무가 고무 패킹 오링이 이제 오래된 시간에 더 경화가 돼가지고 그 부분이 이렇게 삭어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철거하고 지금 새로이 쓰는 방식의 부속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같이 기술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상태에 그렇게 놓고 그 보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보니까 보수가 불가능하고 완전히 철거해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조치를 한번 해봤었는데 아주 난해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천장 속에 물이 샌다라고 해서 오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 저희 집도 한번 세서 그걸 보수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윗집이 세면은 윗집에서 모든 그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면은 화장실을 사용 못하는 어떤 그런 불편함과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또 후속 작업으로 또 작업하는 상황이 많죠. 설비는 뭐 새거나 타에 의해서 뭐 파손됐거나 그러면은 먼저 찾아내서 그 부분을 보수하면은 일단 보수한 후에 추가로 작업하는 공정들이 또 많이 생기죠. 뭐 내장일 경우는 뭐 천장을 좀 다시 해서 뭐 도배를 해야 되고 뭐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천장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공정들과 같이 항상 밀접하게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사진이 좀 더 확대해서 보여준 사진입니다. 예, 여기 사실은 스프링클러 헤드인데요. 일단 공사할 때 현장에 이렇게 보호 케이블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도배를 마감 다 하고 나면은 겉에 이제 보기 좋게 왕도 끼우고 해서 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누수가 돼서 미약하게 또 발생되는 상황이 생기다가 어느 한 순간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이 파손된 게 생기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서 순간 많은 양의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천장 헤드 부분에도 누수가 발생될 수가 있다. 처음에 누수 사례 하자했을 때 볼 때로 천장에 어떠한 시간이 1년에서 길게는 제가 5년까지 지난 것도 누수가 돼서 확인하고 교체 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몇 년 동안 아무 이상 없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부분이 노후되고 녹이 나서 틈새가 벌어져서 산화돼가지고 누수가 발생돼서 찾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금방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오래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찾기가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보면은 그 부분들은 항상 그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타카의 문제되는 부분들이 그 이 천장, 우물 천장 있는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좁은 공간에 배관이 지나가다 보니까, 물론 작업하다가 모르시고 하신 것이지 뭐 알고 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가면은 현장에서는 미리 또 연락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보수 처리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피해가 크죠. 이 상태에서 소꼬마친 데에서는 보수가 금방하고 관리한데, 겨울철 공사를 할 때는 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공기 압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압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뭐 어떤 새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또 3월이 넘어야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입주를 하는 2월에 입주하거나 3월에 입주하고 그 시간 타이밍이 안 맞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계설비 소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3, 4월에 입주하시는 그런 그 세대가 제일 관리하기 힘든 그 일정이죠. 그래서 뭐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그 4월 넘어서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이렇게 돼서 되는 것들은 크게 오랜 시간 동안 물을 압력을 채워놓고 원래대로 그렇게 운영이 됐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겨울이 동절기가 팍 끝나면서 입주하는 세대는 참 굉장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실이라고 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알람밸브 소화전 설치하는 부위에 사진을 좀 더 가차히 찍은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번에는 우리 저 보면은 건축 밀밋 설비 부위별 수선 교체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또 뭐 아파트 관리 운영하다 보면 뭐 동대표 되셔서 뭐 매월 회의 가셔도 다 알겠지만, 장기 수선 계획 또 장기 수선 비용을 아마 관리비에 포함돼서 내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장기 수선에 대한 계획이 뭐 이렇게 법적으로 제어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담당하는 뭐 4번, 5번 요 부분이 아마 제가 담당하는 것 같은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기 수선 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말합니다. 라고 해갖고 법 제2조 18호에 제2조 뭐 1항에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면 또 별도로 요 안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뭐 이렇게 해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보완돼서 수정이 되고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서 허가받은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건축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뭐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고, 하지만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수리 코디에서는 어느 거는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교체를 할 때구나. 이거 수리해서 쓰면 되는구나. 이런 거 아주 법적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이 그 기간을 넘기는 것도 있고 넘기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하는 건축기계설비 소방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기 소화 승강기 및 지능형 보험 네트워크인데, 뭐 제가 전기 부분은 또 담당이 아니라 이렇고요. 자동 화재 감지 설비하고 소화 설비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감지기, 수신반, 뭐 이렇게 있는데, 감지기 전면 교체는 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에 100% 저기 수선하라고 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요 단독 경우 한번 제가 하나 그 마침 갖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조금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 소화 설비 이 제가 담당하고 있죠. 소방 펌프는 전면 교체가 수명이 그 수선 주기가 20년에 100%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장기 수선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제 뭐 여기 보시면은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기준 제 7조 1항 및 9조의 관련 사항으로 해서 소화 설비 펌프는 20년 후에 전면 교체해라. 아,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예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25년 후에 다 교체하게끔 또 이렇게 하라고 수선율 100%, 수선 주기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소화수관, 간관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은 소화수관이 이제 예전에 뭐 동관도 있고 지금은 스테인리스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요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관도 25년 후에 100% 교체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대 내부에 교체한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동의 그런 부분으로 교체하는 거로 기준이 되어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20년에서 25년 되면은, 기계 설비, 소방 설비는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요거는 제가 담당이 아니고, 필요도 아니고, 통신도 아니고, 보일러실 및 기계실, 이거 동력반이네요. 이거 아니고 여기는 전기사항이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기사항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거를 한번 보실까요? 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 전기 쪽도 대부분이 여기 보네요. 발전기는 10년에서 수선 주기 30%네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가 뭐네요. 그래서 뭐 배전판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거는 짧은 기간에 수선율이 10%가 있고 30%가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기도 마찬가지로 뭐 15년 주기 뭐 100% 수요 부분 전부 다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승강기 같은 건 뭐 이렇게 와이어로 뭐냐 이런데 이거 나중에 승강기 전문을 하시는 우리 말씀하시고 여기 있습니다. 설비 같은 경우 급수 설비, 급수 펌프 전면 교체가 아까는 소방 펌프는 20년이었었는데 급수 펌프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방 펌프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니까 뭐 사실 많이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사용해서도 사실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렇지만 급수 펌프는 매일 사용하죠. 그래서 매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10년이라는 기준에 100% 교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하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면은 필요 없는 거 교체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교체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가 수조 스테인리스 합성 수지 이거는 2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25년에 교체되고 급수관도 마찬가지로 관관일 경우 15년으로 교체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가스배관 저희들이 가스배관 쓰죠. 가스배관도 전면 교체가 20년. 밸브는 10년만 쓰게 돼 있네요. 10년만. 근데 밸브는 예전에 제가 가스 공사 시공할 때 이렇습니다. 이사를 하면은 가스 콕은 무조건 100% 바꿉니다. 그게 아마 그 설치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갖고 바깥에 게 아니고 세대 내에 가스 콕은 입주자가 바뀌면은 그거 잠가서 이렇게 플러그로 막아놓고 새로 입주를 들어오면 아마 가스 신고를 하시면은 콕을 새 거로 교체해 줍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거로 과실에서도 처리하고 저도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배수 설비, 펌프. 펌프도 10년 후에 교체하게 돼 있죠. 근데 뭐 제가 여기 종사하시는 분한테 얘기 들어봤지만
10년 있다 100% 교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고장 난거 웬만하면 수리 잘해서 재사용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간 그래도 10년 후에 교체 100% 수선하게끔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배수관은 15년, 뭐 관건에 대한 부분들은 15년으로 거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배수 주철관 전면 교체 30년. 5배수 주철관 사실은 지하 행주관에 5배수 주차고 PVC관이 있는데요. 여기 5배수 PVC도 있네요. 그래서 25년. 이게 사실은 PVC는 연결되는데 고무 패킹이 있어서 패킹이 경화돼서 그런 거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배수관은 매번 생활 배수에 대한 것 때문에 지하 행주관이 맥혀서 문제되는 그 사례를 아마 많은 공기사항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AS를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가봤었는데요. 지금 이 생활 배수에 막히는 현상이 되는 거를 많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 예전에 생활 배수에 버리는 기름때가 되는 부분들이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환기 설비에 보시면은 뭐 10년 회니 뭐 오래 갈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10년 환기 설비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비 쪽에 보면은 주로 쭉 봤을 때 10년에서 25년이면은 뭐 이렇게 30년 말고 주로 장비 쪽 기계 쪽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5년 20년이면 교체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교체 다 하면은 뭐 굉장한 비용이 들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자, 다음에 난방 설비 있습니다. 난방 설비에는 보일러 사실 이거 보일러는 개별 보일러로 생각이 드는데요. 보일러가 15년 정도 되면은 사실은 효율도 떨어지고 난방비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데 보일러를 한번 갈아드렸습니다. 한번 갈아드렸는데 그만큼 열 효율이 떨어져서 난방비가 가스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주로 15년이면 거의 맥심으로 쓰신 거면서 엄마 고장이 나도 부품이 없다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체하더라도 비용이 좀 들어서 그냥 교체하는 게더 낫다라는 말을 해갖고. 이렇게 주기적인 요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의 개별 보일러일 경우는 공동 이렇게 수선비로 사용이 안 되고 개별로 수리해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 있습니다. 이거 아마 보일러가 이제 중앙 공급식일 경우도 있고 개별 보일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급수 탱크 전면 교체. 15년 100%. 그다음에 보일러 수관 이거는 이제 중앙난방 쪽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9년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 주택 공동주택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실에 보일러가 있는 경우 중앙 공급식일 경우에 그럴 것 같습니다. 난방 수란 펌프 마찬가지로 펌프류는 거의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다 교체하게끔 돼 있습니다. 난방관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자동 제어. 저희들이 모든 거는 이렇게 제어 시스템으로 하는데 자동 제어가 저희 예를 든다 그러면 저도 이제 20년이 아직 안 됐지만 이 20년까지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5년 이후만 되면은 벌써 모든 제어 시스템이 작동이 잘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동 제어 같은 경우는 20년 후에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열경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급탕 설비, 온수 보이는 거죠. 수란 펌프 전면 교체 10년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교체 수선 교체가 이렇게 규정으로 돼 있고 핫되는 것을 설비 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건축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설비는 당장 난방이 안 되고 급수가 잘안 되고
또 뭐 소방 같은 데 문제가 있으면 더욱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수기 그 교체라든가 수리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소방은 항상 그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주관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건축기계설비법이 적용돼서 2년 전에 적용돼서 올해부터 아마 그 이제 관리요원들이 이렇게 상주한다는 그런 내용을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당설비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보다 더 자세하지만 그 설비 쪽에 기계 소방 설비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제가 그 설비 기계 건축 기계 설비 소방 공사를 하면서 비교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그 기계 설비 소방에 연관돼 있는 대학병원 그 진료과에다가 이렇게 한번 재미삼아서 좀 어떤 부분으로 연관돼 있어서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표를 한번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과는 난방 위생이 내과에 속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외과 같은 경우는 공동구 이런 난방 급수급탕을 보내주는 여러 가지 해주는 공동구 뭐 설비 이쪽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호흡기 내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환기 시설이 호흡기 내과라고 좀 하면은 이해하기도 쉽고 좀 어떤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위생 위장관 뇌과 외과 같은 경우는 정화조 쪽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부과 같은 경우는 보온 쪽을 해야 잘 그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응급의학과나 뭐 재활학과는 AS 진단, 그 다음에 뭐 방사선은 뭐 자동 제어, 그 다음 뭐 건강증진센터는 저희 TAB 또 이런 그 전문 진단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리고 또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소음에 관련된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흉부나 뭐 뇌 이쪽은 기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상은 뭐 품질이라고 계산을 하고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유지보수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단독형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저희 부모님 계시는 데하고 저희 집하고 요거를 한 다섯 개를 달았습니다. 아마 잘 이쪽 그 소방하고 소방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도 잘 아실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한번 해서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디 어디 설치를 했는가. 저도 이 강의를 하기 시작해서부터 작년서부터 요런 그 정보를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설치를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검증을 하지 않고는 얘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요 부분은 어르신들 지금 아파트에 사시던 단독주택에 사시던 뭐 어디에 사시던 별로 가격은 안 비쌉니다. 여기서 뭐 가격이 그 논하겠는데 하여간 한 개당 뭐 그렇게 큰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담뱃값 하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반형이 있고 주방에 설치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방에는 온도의 감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용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계신 데는 안방에 하나, 그 다음에 거실에 하나, 주방에 하나 이렇게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주방은 너무 오래 집이 되다 보니까 자동 식소화기가 이미 다 훼손이 되었고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방 가스 렌지 콕은 자동으로 제가 그 차단되게끔 설치를 해드렸고 이 부분은 소리가 나면은 대피를 하세요 라고 지금 설명을 해 설치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있긴 한데 이거 편집이 아직 안 돼서 그렇게 못했는데 요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사셔갖고 집에 저희 어머니가 좀 귀가 어두우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그냥 문 열고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천장에 그냥 설치를 해서 이렇게 닫아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천장이면은 이렇게 설치해서 피스 두 개 설치하고 그냥 부착하면 끝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 충전도 아니고 교체형입니다. 이거 뭐 사용 설명서 보니까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해서 어떻게 테스트하냐 그러면 그냥 배터리를 맨 처음에는 배터리가 꽂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꽂혀 있는데 여기 그 제가 그 메이커는 지웠고요. 설명상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램프를 설치해서 테스트할 때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테스트 설치가 되면은 이런 소리가 나면은 대피를 하세요 라고 제가 연습도 시키고 진짜 실지 하시게끔 하니까 아주 편하고 잘 알아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지금이라도 사실은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기타 특히 어린이 방이라든가 자녀들 방에도 좋고 그래서 총 제가 산 거 중에서 하나가 남아서 오늘 마침 차 안에 여기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무지 편합니다. 제가 설치하고 설명까지 드리는데 30분 내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하나 좋은 그 제품이고 실제 관할 정보에 보니까 관할 소방서에서 독거 노인들한테 이 설치해 주는 그런 또 활동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인이 사회복지 서로 운영하고 계셔서 이런 거 얘기를 해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설치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독 경보형 감지기 진짜 추천하고 제가 권하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많은 그 내용보다도 요거 하나가 아마 필요하실 때 부모님 뭐 찾아뵙고 가실 때라든가 보시면은 저희 집에도 설치했습니다. 작동 다 되지만 그거는 어차피 발생되는 부분들이 공동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제가 여러 거 중에 설치해주고 교체해주고 다 해본 것 중에 제일 뭐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인터넷으로 지금이라도 아마 쳐보시면은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방용 따로 거기 설명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방용 따로 방용 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아마 설치해 주시는데 어렵지도 않고 아무나 가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 수압 시험에 대한 그 수질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수압 시험의 수질 기준 정수장치 약품 투입기 가동 상태 점검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정리했는데요. 사실은 요거는 지하수만 사용할 때만 쓰는 장치입니다. 수압 시험을 그 공사하다 보면은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수압 시험 테스트를 하는데 그 부분에는 수질이 안 좋아서 관에 부식이라든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박테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천안 쪽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로 파이프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옷이 좀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철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스테인리스가 이런 어떤 박테리아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현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제가 이걸 판다고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위에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전문가가 또 그런 아주 연구하는 연구소 쪽에 넘겨서 그렇게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수질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 수압 시험 테스트를 할 때
강관, 뭐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관이 있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품 투입구를 여기 보시면은 약품 투입구를 얘도 약품을 넣고 여기에 배합된 양이 얼마가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이 돼서 수압을 보는데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도 잘 운영이 돼서 가동을 해서 공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지하수 사용할 때만 적용되는 물입니다. 요새는 그 상수도가 들어오는 공사를 하면은요, 지하수를 안 쓰고 상수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 소방 설비, 건축 기계 설비는 수압 테스트할 때 상수도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수압을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최상층 및 1층 전실 열선 시공 후 온도 센서 설치 위치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그 동절기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 11월 되면은 입주된 세대를, 그러니까 준공이 다 된 세대를 이렇게 점검을 하러 동파 점검 및 이렇게 겨울철 점검을 주기적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매년. 그러다 보면은 시설은 다 잘 돼 있는데 시공 시 잠깐 잘못된 어떤 기준에 대한 미스테이크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겨울철 되면은 그런 부분에 많은 그 저희들이 그 사용하다 보면은 그 외기 온도가 떨어져야 뭐 가동이 되고 하는 방식인데 그 외기 온도를 감지하는 게 센서가 어느 위치에 가 있냐에 따라서 온도차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을 점검해주는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찝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타이밍을 점검할 때 그 타이밍을 딱 봐서 기준을 딱 제대로 돼 있는 것을 봐야지 그 후에 다 감싸고 난다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비상시에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마 여기 최상층의 그 지금 알람 밸브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은 최상층의 알람 밸브를 다 이렇게 난방 코일을 갖고 배관에 열선 코일을 잡고 이렇게 작업을 다 했습니다. 요건 컨트롤 선이죠. 여기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이 온도 센서의 부분이 요겁니다. 온도 센서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설치가 될까요? 아니면은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사진이 조금 좀 멀리 돼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센서에 의해서 여기서 요게 센서입니다. 표면 센서 붙여 있는 게.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오픈되어 있어서 이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착 하다 보시면 이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를 다 막습니다. 이렇게 빗대로 해서 이렇게 막는데 이 안에 열선에 그 이 감지기가 들어가 있어요. 열선 감지기예요. 그럼요. 이 안에 내부는 외기의 온도보다 5도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바깥에가 마이너스 온도에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그 적정 온도 적정된 온도에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더 추워야 아마 거의 뭐 영하 뭐 5도 뭐 이런 식으로 막 내려가야 그때 당시 작동이 되겠죠. 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수정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수정 완료가 돼 있는 거고요.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주로 입주해놓은 아파트에 동파가 났다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전원이 안 꽂혀 있다거나 센서가 제 위치에 안 가 있거나 그 센서 온도 조절이 제대로 조정이 안 돼 있거나 딱 그 두 가지 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이건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뭐 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돌출된 뭐 소방이든
급수든 뭐 배수든 이런 거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외기 온도를 작동을 잘 돼야 그것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품질관리 포인트로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1층입니다. 아까는 최상층이고 지금은 여기는 1층입니다. 1층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1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그 전시적이 그 우리 출입문 들어오는 그 위에 스프링클 헤드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가 있어 갖고 방풍실이라고 그러죠. 방풍실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방풍실은 외기에 거의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면 마이너스 10도 중에서 뭐 한 마이너스 1, 2도만 빠지고 외기를 직접 접하고 여기는 또 방풍실을 넘어섰기 때문에 온도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 센서가 어디 있어야 맞겠죠? 예, 여기에 있어야 맞죠. 여기에 있어야 이 부분을 커버하고 동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차치 조금 이 생각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감이 다 된 상태에서 또 하려면 그런 어떤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이렇게 공사 시에 알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서 원만하게 작동 상태를 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온도 여기 보시면은 방풍실의 온도 센서 설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만 와 있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본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 순간적으로 공사가 하고 바로 또 보온을 합니다.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이 부분 한번 말씀 또 드렸습니다. 아마 올겨울에 공사하실 분 계시면은 이런 부분은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그 공사하다 보면은 그 예의치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저희들이 스테인리스하고 철은 이렇게 딱 접합해서 만나면은 화학 성분으로 이 이종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종 재질이 부딪히면은 그 부분에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 저희 그 설비 쪽 뭐 소방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일반적인 건데 이렇게 원형으로 봤을 때 여기가 보온할 수 있는 자리가 잘 이렇게 뚫려 있어서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요 옆에 거 보시면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세한 이론적으로 좀 아는 것은 미세한 전류도 뭐 흐른다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철과 스테인리스는 붙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품질 관리 포인트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관도 다른 재질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그 역시 부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철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주 최대한 관리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 조치는 완료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품질관리 포인트를 하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공장에서 다 검수를 해야 원칙인데 공사 생산 그런 어떤 라인상 럼섬 이렇게 10개면 10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검사하고 10개를 검사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용접 부위에 누수가 발생돼서 교체를 했죠. 이게
무용접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일이 많습니다. 이거 다 잘라내고 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일이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용접해야 되는데 용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뭐 잘 되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패킹도 또 제2의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손실이 크죠. 그래서 공장에서도 이런 큰 관이 나올 때는 100% 검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신 분이 아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품질, 소방에 하시는데 이제 품질 관리 쪽인데요. 사실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시 또 잡죠. 공사를 하려기 위해서. 근데 굉장히 일이 좀 어렵죠. 요 상황을 본다 그러면 미리 다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압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하는 순서도 그렇고 또 품질도 그렇고 작업 조건도 그렇고 이렇게 여의치 않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정확하게 작업장에서 조립을 해서 이렇게 설치하면은 원 스텝으로 공사가 한 단계로 끝나는 거죠. 작업 조건도 좋고. 이 생산 라인에서는 모든 거는 작업장에서 반조립을 해서 현장에 딱 설치를 하면은 품질 관리에 딱 요 두 포인트만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품질 관리에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은 그 높이와 기타 뭐 이 점의 과정에 보면은 설비는 건축 설비든 뭐 소방 설비든 사실은 뭐 건축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설비는 기본 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업할 수 있는 실시 작업 또 이 설계가 있습니다. 일명 샷드로잉이라고도 하고 작업 도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정확한 위치라든가 높이 어떠한 그 제작 위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정리가 돼서 그대로 시공을 하면 되는데 설계에서 미스에 놓치면은 현장에서는 샵드로잉에 된 도면이 혹시 어떤 그 작업에 의해서 잘못 그 표기되거나 뭐 오류된 숫자가 들어가면은 현장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잘못 시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걸치고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에 실제 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기능공으로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해봐도 설계라든가 여기까지는 정리 안 했고 치수, 정확한 치수에 대한 부분만 입력을 하지 이게 뭐 사실 법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이게 뭐 길이가 이렇게 나오고 저거는 모릅니다. 모르는 부분이 태반입니다. 왜? 기능만 일하기 때문에 이 파이프 배관을 CPVC 배관을 하는 기능만 따지는 거지 그런 것까지는 이미 샵드로잉에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단순 작업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조금 틀리죠. 이런 부분들은 실제 미리 기술자라든가 그 외 분들이 관리를 해줘야 될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사실은 파이프 배관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공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CPVC 파이프 자르는 거, 다음에 강관 자르는 거, 강관이나 뭐 스텐관 자를 때 스텐관도 그 두꺼운 강관이 있고 스텐관이 있고 얇은 압착용 강관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큰 대형 광경도 있겠지만 그 보편적으로 PVC 관은 속도가 빠르면은 깨집니다. 그
나중에 자르는 면들이 많은 그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리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VC는 적은 속도, 보통 우리 고속 절단기 그러면 3600rpm으로 도는데 이 저속 1000rpm만 돌면은 그 자르는 것도 천천히 잘 잘리고 또 그런 위험성도가 덜합니다. 그래서 보편 우리 그 한번 그라인더라든가 일단 고속이라는 소리가 들어가면은 거의 3600rpm으로 빠른 회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강관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관도 저렇게 금속 날로 자르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속 회전 커튼기로 자릅니다. 또 밴드쇼라고 톱날로 자동으로 자르는 그 또 절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압착으로 쓰는 우리 그 아까 사진에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그 두꺼운 게 아니고 압착으로 찍는 부속입니다. 이 부분은 전용 커터로 벤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는 로라로 돌아가는 로라 벤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머신으로 커터로 자르듯이 그런 부분으로 자르는 세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의 공구로 사용을 해야 잘 재단이 하고 안전하게 재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나중에 보시더라도 우선 고속 커팅기는 PVC나 강관은 이걸로 자를 때는 저속으로 자르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러니까 날이 있는 겁니다. 날이 있는 것. 숫돌로 자르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 숫돌로 자르는 거는 이 PVC 빼고 강관을 자를 때는 숫돌로 자르는 데는 360rpm으로 되는 커터로 잘라도 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고 이렇게 톱니바퀴가 달린 날로 자르는 거는 저속 커팅기로 잘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요 부분은 이제 뭐 작업을 다 하시고 나서 여기 보면 요게 유리관입니다. 요게 액체가 들어 있는 온도가 딱 요거는 이제 69도 되면 액체가 탁 터집니다. 터져서 물이 나오도록 돼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작업하고 나서 물론 나중에 보양을 하겠죠. 하지만 작업하고 나서 보양이 안 돼서 이렇게 사진이 찍힌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보호를 잘 해줘야 되는 거로 지금 현재 품질관리 포인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여기다가 아까 그 세대 내에 거는 이렇게 캡이 퓨플라스틱 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드라이 펜던드는 또 캡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것도 캡으로 생산해 주면은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호를 잘 해줘야 여기에 이물질이 묻지 않지 나중에 여기에 미장이 다 끝나고 페인트가 칠할 때도 보양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묻겠죠? 페인트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인트가 묻으면 열에 가가지고 저 유리가 안 깨집니다. 안 터집니다. 화재가 나도 이 페인트가 옆을 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도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양을 꼭 하고 요 유리도 보양을 하고 헤드를 보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양이 꼭 있고 없을 때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터드죠. 경량 벽체 스터드죠. 여기는 이제 문 위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합판을 치고 아니면 저 석고보드를 치워서 작업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 저 스리브 대용으로 여기 지금 저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대 석고를 치던 어떤 뭐 경량 칸막이를 하던 했을 때 파이프가 꽉 물려 있으면은 신축에 의해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잘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적당한 위치에 가 있지 않아요. 적당한 위치에 가서 딱
있어야 그 부분이 벽체를 붙여서 그 공간에 틈새 유지를 해서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죠. 다 잘 되어 있는데 1%가 부족합니다. 1%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관리하는 포인트로 정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여기 지금 벽돌 안에, 블록 안에, 화장실 블록 안에, 요게 스리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스리브는 들어가 있는데, 마감해서 안 돼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후속 공정에서도 좀 인지를 해서, 잘 해주고, 좀 서로 공존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잠깐 아쉽습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서로 이 후공정에 대해서 좀 생각 배려를 해주면은 좋은 품질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또한 또 문제되는 거죠. 세대 아까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세대 내화 충진제. 바로 공사가 끝나서 내화 충진이 잘 돼야 문제가 없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했습니다. 이거 다 했는데 누락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천장이 마감이 되고 끝이 되면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방과 벽 사이에 놓고 방이면은 소음이 전달됩니다. 소음이 전달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마감이 안 됐을 때 거의 소음이 전달돼서 민원이 발생되면은 천장을 뜯어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원인을 찾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천장 마감하기 전에, 물론 마감은 다 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마감은 다 했고 거기에는 결과표도 다 정리됐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끝나면은 미리 다 끝나서 마감이 되는 방식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CPVC에 대한 온도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겨울철 점검을 나가거나 업무를 진행할 때 저는 이렇게 온도계를 지참하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은 근로자나 우리 기능공 작업하신 분들의 설득력은 이게 최고입니다. 반장님, 이게 온도가 오늘 지금 마이너스 19도인데요. 물론 이거는 표면 온도입니다. 파이프가 마이너스 5도나 10도 사이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은 그 표면 온도는 이 정도로 굉장한 온도로 떨어집니다. 여기는 작업을 중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얘기를 했다가 거의 30분 내에 모든 작업을 철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접착제는 절대 안 굳습니다.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수를 하고 품질 관리를 할 때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검침 공구를 가지고 진행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5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5도로 며칠이 지속되고 마이너스 한 2, 3도에 그럼 작업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표면을 재면은 그 표면이 온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계속 그 외부에 노출돼 있어갖고 그 부분까지도 조금 염두를 해둬서 충분한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첫 강의 시간이 아마 내장 단열 강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열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비도
그 단열의 제일 중요성을 같이 물려 있는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단열이 중요하면은 설비도 중요하고 설비도 중요하면 단열은 그래서 둘이서 항상 그 부부 생활하듯이 이렇게 좀 많이 그 공유를 많이 합니다. 요 부위가 발코니 또 아니면은 전열 교환기실 보일러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내단열이라고 그러죠. 내단열이라고 하는 부위에 배관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배관이 내려가서 외기에 충분한 보온이 안 됐을 때는 동결이 되죠. 동결이 돼서 다시 또 얼어서 오랜 시간에 우리 그 영하 5도에서 10도 사이로 일주일 되면은 웬만한 그 단열이 잘 안 된 데는 설비는 아주 취약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에 내려가는 오배수가 영하 10도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은 안 얼던 것도 옵니다. 그러니까 꽝꽝 얼는 게 아니고 떨어지면서 낙수에 의해서 안에 이렇게 얼어 들어갑니다. 그런 부위들을 생각해서 공사를 하면은 아주 좋죠. 그렇지만 이제 가상을 하거나 실제 그렇게 예상해서 최악의 조건으로 아마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상해서 또 공사하는 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열을 훼손 안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항상 그 공사를 할 때 제가 많이 관리 있게 관심 있게 조치를 하고 품질하는데 요게 아마 110에서 80, 110 정도의 두께 안에 정확하게 중앙에 들어가서 보온이 돼서 안쪽하고 바깥쪽 중앙에 연결이 딱 배관이 들어가서 동절기에 동파가 안 되도록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뭐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공사를 해놨는데 조금 또 몇 프로가 부족하죠. 뭡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죠? 여기 짧은 거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샵 드로잉 도면이 잘못됐으면 다 그러는데 요 하나만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요 부분이 시공을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짧아서 안 됐는데 이렇게 벽에 닿아서 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사진에 보시 강제로 휘어 있어서 원칙에 의해서 떨어져서 부분이 무리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로 배관을 해줘야 되는데 요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표기가 돼 있어 이렇게 사진이 찍힌 상태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즉시 일러줘서 시공이 보완이 되고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위치에 가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수직 수평이 잘 맞으면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장 제작이나 현장에서 할 때 거스러미, 스크러치, 뭐 슬러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단을 했는데도 그 면처리를 잘 안 한 거죠. 또 면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내부에 보니까 이렇게 그대로 있죠. 그러면은 내부에 이 내부가 결과적으로 우선 첫째 보기 싫고 그리고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안 지켰고 그래서 요거 부분도 마치 교육이 해서 많은 그 상황이 발생돼서 이렇게 한 다발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코드만 그렇게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그 내화 충전을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내용은 확인한 겁니다. 제대로
안에 내화 충전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보면은 안에 바깥에 이렇게 돼서 요 부분은 화재가 나면은 부풀리는 광경이 있기 때문에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치가 되는데 원래는 정면으로 똑바로 설치가 돼야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지 또 시공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아까 요 종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지금 외벽에 붙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바깥에는 외단열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단열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일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영하 10도가 일주일 가면 여기는 동결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한파라고 그러죠. 한파가 오면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단열재가 들어가고 배관이 여기서 요 나가는 드라이 팬던들은 얼지 않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는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헤드는 잘 이루어져서 동파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는 동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내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완벽합니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시공하는 거로 전부 바꿨죠. 자, 이 부분은 사실 자동차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럽의 수입차들은 거의 볼트를 이렇게 토크렌치로 한 지가 오래됐는데 국내 자동차도 정비하는 데 보면은 전부 다 토크렌치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볼트를 조이고 합니다. 아까 1강의 때 말씀해 드렸듯이 다 조이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몇 단위로 얼마를 해야 맞다라는 게 이렇게 기준에 대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아직 건축 설비나 기계 설비 쪽에 소방 설비 쪽에는 이런 표준은 없습니다. 제가 수년간 있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제일 낫구나라고 하는데 이 하나만큼은 이게 수출 업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 상태로 조이면은 고무 오링이 손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측정하고 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보면은 KFI 스티커가 붙여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단순 과실로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정은 다 했지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뭔가 지금 수직 수평이 잘 안 맞는 거죠. 그 부분 내용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